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로 인해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후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사실 9.1% 상승이라는 CPI 지표를 봤을 때 다소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2% 이상 급락세를 보이다가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안도를 주었습니다. 주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 시장은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CPI가 전년비 5.9%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은 둔화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비 부분이 5.6% 전년비 상승하면서 199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렌트비가 문제였는데요. 대부분 렌트비 상승은 임차 계약 갱신 1년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주거비, 렌트비는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또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드가 7월 기준 금리를 100bp 인상할 것에 대한 가능성이 78%까지 급등했습니다. 75bp 인상은 기존에 이제 시장에 반영된 부분인데요. 정말 100bp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며칠 동안 조금 플로우를 따라가야 될것 같고요.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7월 FOMC에서 1% 100bp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가능성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다소 시장의 부담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다만 장 초반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한 4680 배터리 관련된 투자 소식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4680 배터리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그 외에도 LNF라든지 상신 EDP, 신흥 SSD, 네, KPEX 뭐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4680 배터리 관련된 투자 관련된 소식은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단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일 장 마감에 나왔던 삼성 SDI, 그러니까 BMW가 원통형 배터리 채용 관련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 SDI가 파트너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독일 현지의 외신 소식을 통해서 오늘 삼성 SDI를 포함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력하게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이나 화학, 의료 정밀 업종들이 상승 속에 의약품이나 금융, 건설, 운수창고, 철강 등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게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관련된 음원, 음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특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하이브는 다소 BTS의 전체적인 단체 활동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8월 26일 활동 재개를 알렸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단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월드투어 일정, 걸그룹들의 활동의 실적과 모멘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센터 업종도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뭐 말씀드렸던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판호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정상적인 판호 발급이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업종은 게임 관련된 게임을 하는 어떤 이용자들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부 판호 관련된 단순한 어떤 추정치 때문에 게임 업종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게임 업종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매물이 품매가 나오지 않고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 관련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투매가 나오지 않는 점에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코스닥의 상승 이유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관심 종목 어떤 건지 시간 관계상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2차 전지 쪽이 가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3분기에 주요 고객사들 주문량 증대에 따른 오버캐파 생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대비 전체적인 물량 증가가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가격 하락 우려가 있지만 3분기까지는 가격 유지가 그대로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3분기 마진율도 2분기 대비 빠지지 않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Q,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당초 내년 가동 예정이었던 캠 5N 공장 초기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과 관련된 효과도 연말 이후로 내년까지 상당히 모멘텀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실적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I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